갈아입고 머리를 해봐야겠네. 완전히 산발이네. 안녕하세요.
Thank you.
맛있겠다. 맛있다. 근데 먹은 로제들 중에 제일 맛있는데? 진짜 맛있어. 왜? 또 시켜봐야 돼. 진짜 맛있어. 이게 뭐야? 떡창. 과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진짜 지루 안녕. 겁이 진짜 많아. 겁이 왜 이렇게 많아? 너 겁이 왜 이렇게 많아? 너 겁이 왜 이렇게 많아? 너 겁이 왜 이렇게 많아? 이게 뭘까? 이거 안 됐지? 이게 뭘까? 어? 이거 뭐다 놀자. 나랑 놀자. 나랑 놀자고. 나랑 놀자고. 추석에 그 제가 다니는 학원이 휴무원이어서 특강을 급하게 신청해서 어제는 비너스, 오늘은 릴드다운스 배웠습니다. 10시 수업인데 제가 9시 반 정도에 왔더니 아직 안 된 것 같아요. 좀 기다려보겠습니다.
저는 지금 백신 맞고 와서 누웠습니다. 이제 맞은 지 한 40분, 1시간 정도 됐는데 조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발레를 갑니다. 사실 팔이 아파요. 팔이 아프긴 하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. 내가 지금 왔는데 지금 못 와요? 응! 못 와! 지금 못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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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
있습니다. 이리나입니다. 오늘 하루 종일 약간 운동을 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집에 와서 뻗었다가 또 다시 약간 밤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. 이번 주는 회사를 아예 안 가고 추석 연휴 쭉 저는 연휴였어서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나름 다채롭게 지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니는 학원은 화수가 휴원이었어가지고 그 추석 연휴를 좀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 생각하면서 월요일에는 되게 그 취미 발레러들 분들한테 유명한 훈련소로 유명한 비너스 학원의 특강을 갔다 왔고요. 그리고 화요일에는 릴드 당스라는 학원의 또 특강으로 그 레이몬다 사인 군무 작품을 배우는 수업이 있어서 그거를 듣고 왔고 또 못 참고 팔이 아프지만 가서 발레를 다시 해가지고 연휴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특강이란 것도 다른 학원도 가보고 해서 발레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났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. 특강들은 둘 다 너무너무 좋았어요. 비너스는 워낙에 그 빡세다고 유명한 만큼 파워크부터 센터부터 완전 제 취향 저격이었다고 해야 되나? 비너스 원장님은 좌우를 계속 한 몇 팀으로 나눠서 계속 반복을 시키시더라고요. 그런 것도 저는 너무 너무 좋았어요. 저는 그렇게 해야지 조금 느는 편이고 계속 시켜주셔서 몸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반복 학습을 되게 좋아해서 꽤 잘 맞았고 재밌었고 되게 즐거웠고요. 릴드당스 수업도 그 4인 군무가 남자 군무였는데 되게 천천히 음악이 되게 느린 편인데 그런 또 느린 템포의 작품은 또 처음 해보고 이게 또 여자 동작들의 느낌이 또 아니다 보니까 되게 새롭게 다가왔고 그리고 저는 파워크 순서들도 너무 예쁘고 재밌었어가지고 너무 또 즐거운 경험이었어요. 어떤 수업을 가든 얻어가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또 이제 발레하는 사람으로서 좀 견문이 넓어지는 좋은 또 계기였던 것 같아서 이런 또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재밌었어요. 이번 주는 진짜 나름 되게 보람차게 뿌듯하게 보냈고 근데 아직 팔이 조금 안 돌아와서 조금 얼른 이 백신 후유증이 좀 없어져가지고 다시 다음 주에도 열심히 발레하고 이제 또 회사를 나가야 되니까 내일 일요일까지 푹 쉬고 회사를 9일 만에 갈 준비를 좀 해봐야겠어요. 연휴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한 주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모두들 즐겁고 뜻깊었던 추석이 되셨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즐겁게 한 주를 또 지내는 또이리나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Oh, there you go.